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은 내년 1분기에 아이폰 SE3를 선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구체적인 시기는 3월에서 4월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 전망이 맞다면 갤럭시 S20이 출시 한 달 또는 두 달 후에 출시하는 것이라 두 회사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이번 아이폰 SE3 디자인은 아이폰 XR과 비슷한 형태로 제작된다고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노치 디자인이 적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바람이 애플에 닿았는지 노치 전면 카메라 시스템을 달고 나오기 때문에 예쁜 디자인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전 루머들은 아이폰 SE3가 전작과 같은 4.7인치 크기의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고 홈버튼에 터치 아이디 지문인식 장치를 내장할 것이라 전망했었습니다. 하지만 노치는 기본이고 디스플레이 크기도 6.1인치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루머 수준이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수 없지만 만약 이렇게 확정된다면 디자인 측면에서 굉장한 인기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터치 아이디 센서를 기기 후면에 장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다만 현재 고급형 라인업에 적용된 안면 인식이나 페이스 아이디 기능을 장착할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고 합니다. 디스플레이 패널도 고급형 모델에 적용된 OLED 대신 아이폰 XR과 동일한 리퀴드 네티나 IPS 패널을 채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와 함께 5G 네트워크도 지원한다고 하며 프로세서는 5나노미터 공정으로 생산된 A15 바이오닉 칩셋이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메라는 후면 싱글 렌즈를 장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이폰 XR과 비슷한 후면 카메라 모듈 디자인이라 스펙도 비슷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아이폰 SE3 루머만 놓고 보면 애플이 역대급 보급형 스마트폰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문제는 가격인데 현재 예상으로 전작과 동일한 수준인 399달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G 네트워크를 지원하기 때문에 전작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약간 높은 가격이라도 노치와 5G, A15 바이오닉 칩셋이면 충분한 메리트를 느낄만 하다 생각합니다. 애플 생태계로 갈아타고 싶었지만 높은 기기 가격에 대한 부담 때문에 갈아타지 못한 국내 사용자들도 루머처럼 출시된다면 갈아탈 이유가 충분할 것 같은데요. 애플의 보급형 라인업인데 고급형 라인업 못지않은 성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램 용량은 크게 기대하지 말아야겠죠. 그렇더라도 구입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루머들입니다.